한국교회연합 여성위원회가 해돋는 마을을 찾아 2019 쪽방촌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밥퍼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드린 밥사랑 나눔 수요예배는 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원일 목사의 인도로 한교연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의 설교, 원종문 상임회장의 인사, 김바울 공동회장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이웃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마련케 해준 것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분들에게 우린 전하고요. 또 이분들 그걸 느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돋는 마을은 매주 수요일과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점심 무료 급식을, 평일에는 아침과 점심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과 나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